GT5는 2013년도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2015년도에 GTA6가 출시가 될거고요. 그렇다면 10년이 넘는 이 기간동안 게임 속 어떤 디테일들이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 묘사. 지금 루시아가 머리 넘기는 장면을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킹하는 상담사 아줌마. 보시면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리면서 얼굴도 가리고 이런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작인 GT5는 어떨까요? 발사! 스탑! 제가 느린 화면으로 볼게요. 발사! 보시면 사람이 날아가는데 머리카락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머리카락 디테일 같은 경우도 뭔가 그래픽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이번에는 근육 묘사를 볼게요. 해변가에서 조깅하는 헬스 아저씨, 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러 사람들. 진짜 현실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물리엔진이 적용돼 있어요. 다음은 GT5. 운동하는 아저씨 팔 근육 볼게요. 내려갈 때 아 살짝 게임이 티가 나죠. 묘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 그래픽이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트레일러 보면서 놀랐던 게 캐릭터가 움직이면은 옷이 접힙니다. 이쪽 보시면은 진짜로 옷에 주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엔 GT5 뛰어. 오 뭐야 여러분들, 5도 디테일이 진짜 좋아요. 뛸 때마다 옷에 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PC의 체형입니다. 여기 해변 영상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체형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 자 그렇다면은 GT5의 체형도 볼게요. 평범한 체격, 근육질, 뚱뚱한 사람, 이 사람은 복부 비만, 튼튼한 근육질, 아저씨, 마름, 그리고 행동 디테일, 카메라 들고 찍는 사람, 음료수를 던지고 다른 NPC가 받고, 선크림인가 이거? 스프레이 뿌려주고, 현실과 같은 디테일. 그렇다면은 GT5를 볼게요. 앉아있는 사람, 그냥 엎드려 있는 사람, 카메라로 사진 찍는 사람, 시민들이 물속에서 물놀이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노는 거야 이게? 어? 아까부터 느꼈지만 인구 밀집도 차이, 그것도 좀 크고. 그 다음에는 동물을 비교해 볼게요. 6 트레일러에서는 홍악, 악어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다음은 GT5 이쪽을 보시면은 물을 먹고 있는 사슴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새 그냥 한 마리만 있어. 동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종류 자체는 정말 많아요. 가오리 상어, 펜서, 푸들, 쥐, 범고래, 흰수염고래, 닭, 매, 망치상어, 각종 물고기들, 돼지, 소, 돌고래, 고라니, 침팬치, 멧돼지. 이번에는 배경을 좀 볼게요. 이쪽을 보시면은 자동차의 라이트들이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GT5 라이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6에서 훨씬 발전. 그리고 물 효과, 이게 6 트레일러, 이 물살 흩날리는 거 보세요. 다음은 GT5. 오 여러분들 GT5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건물 디테일, 6 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가 훤히 보이거든요. 하지만 5는 아쉽게도 창문이 다 막혀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5도 무시하면 안 돼요. 가끔씩 내부가 보이는 건물들이 있어요. 들어오시면은 간단한 그래픽 정도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안에 뭔가 보여. 보시면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 다음은 클럽을 조금 비교해볼게요. 5의 클럽은 이런 느낌. 넘어갑시다. 그리고 일부 조명 효과, 트레일러 보시면은 가끔씩 눈뽕 효과가 있어요. 그타 5 같은 경우는 아무리 조명이 밝아도 눈뽕 요소는 없는데 6는 이제 눈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동차 백미러 보이는 거, 백미러 통해서 뒷모습이 보이죠. GT5도 사이드미러가 있긴 한데 디테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비교해볼게요. 편의점 천천히 봅시다. 여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GT5 편의점, 뭔가 제품들이 한눈에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테일도 나름 나쁘지 않고, 5도 굉장히 잘 받은 게임이다. 돈 효과, 아 이거 대박이죠? 5에서 돈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사람 넘어질 때 디테일. 자 다음은 GT5. 오 디테일 좋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GT5.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대결입니다. 5의 새 주인공이 멋있다면 좋아요, 6의 제이슨과 루시아가 멋지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